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육입니다. 여러분 어디 밖에요? 저 쪼꼬 농장에 왔습니다. 광명에 있는 쪼꼬 다육에 왔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날씨가 더워서 농장을 많이 촬영을 안 다녔는데 오늘은 사장님도 만나 뵙고 싶고 그리고 창들 다육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지금 여기는 쪼꼬 다육 농장에 있는 창밭이에요. 밭대기 창, 창들 엄청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그동안에 제가 그전에 한 달 전인가 왔을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번식을 시켜 놓으셨는데 와 너무너무 예쁩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블랙 사바스예요. 이 아이는 가격이 좀 있는 블랙 사바스인데 와 아가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다 잎꽂이로 사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성장을 시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번식을 시켜 놓은 건데요. 와 이런 쌍두아이도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희 집에 있는 저 상 아가들 보다가 여기 농장에 있는 다육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렇게 잘 있는 거 보니까 또 신기하고요. 와 다육은 정말 그 받쳐주는 환경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우스인데요. 차광을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요. 저 비닐 위에 있는 차광을 하나 씌우고 안쪽에도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풍기 시설을 갖추어서 이렇게 바람이 원활하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어요. 저는데 와 그 아래서 창들이 이렇게 커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블랙사바스가 고가잖아요. 이렇게 사이즈 키워놓으면 몇십만 원을 꽈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블랙사바스인데요. 이렇게 군생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쁘죠 여러분. 여기 이런 아이들이 몇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블랙사바스가 이렇게 많이 번식이 돼 있어서 저기 보시면 입꼬지도 있고요. 저기 아가들 어린 아가들도 있고 이렇게 대품들도 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는 세상 가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지금 쪼꼬다육 농장에 와서 다육도 같이 살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이제 블랙 사바스들인데요. 와,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 봐도 기쁘고,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데, 지금 여기 다육, 그, 입꼬지들 보세요. 아가들. 입꼬 아가들도 이렇게 있고, 지금 이게 블랙 사바스 입꼬들이에요. 입꼬들을 이제 이렇게 키워놓으셨는데, 이렇게 흙을 보면 다 말라있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주면 안 된다고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우스에도 관리하고 있는데 진짜 많네요. 보세요. 열화현상에 온 아이들도 이렇게 창들도 있고요. 아가도 정말 많네. 너무 귀엽다. 통통하고 이거 보세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호라들하고 이렇게 큰 대품들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름은 이제 이름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초록이로 있지만 가을 되면은 멋지게 예쁜 색감을 줄 거예요. 와 너무 예쁘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이렇게 좋지? 이건 와그너라는 창이네요. 여기 철화도 있고요. 철화도 있고 통통하네. 너무 예쁘게 사장님께서 관리를 참 잘하시죠. 하기야 전문가시니까 뭐 이렇게 관리 안 되면 안 되겠죠. 예쁜 아가 창들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와그너라는 창이네요. 이렇게 많습니다. 와 가을이 기대되는데요. 이거 다 여러분 곁으로 갈 창 아이들이거든요. 뿌리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집에 쪼꼬다육에서 데려온 아가들 지금 이 더위 잘 견디고 있는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기 쪼꼬다육에 와서 지금 아가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 와그너라는 아이인가 봐요. 이름표가 여기 앞에 있었어요.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는 먼디 철화가 있네요. 와 이쁩니다. 먼디 철화가 이렇게 많이 커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먼디 철화 요것도 이제 가을 되면은 분에다가 옮겨서 심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홍상생술인가요? 와 이쁘네요. 이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 우리 집은 다 막 열화현상 일어나고 무릎병 있는 아이들이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그런 아이가 안 보입니다. 아주 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상 같은데 모르겠어요. 맞는지 이런 아이들도 잘 있고 우와 이 아이 빛감 올라온 거 보세요. 오, 너무 이뻐요. 이 아이 이름이 뭉크입니다. 뭉크 빛감 보세요. 와 너무 이뻐. 이거 하나 뽑아가고 싶다.
정말 예쁘죠. 이 여름인데 이렇게 물듬이 올라온 아이들도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물을 굶겨서 아이들이 새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그 위치가 도로변인 고속도로변 옆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선선하다고 해요. 우리 도심하고 좀 다른 그런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와, 너무 이쁜 뭉크입니다. 아, 정말 이거 하나 뽑아가고 싶네요. 이거 하나 뽑아가 집에서 잘 심어놓으면 제가 보낸 아이들 생각 안 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와,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 아이 이렇게 물들고 있는 이런 뭉크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 곁으로 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뻐요. 완전 고가인 쪼꼬 빅토리아 고가입니다. 이거 가격 상당하죠. 이것도 빛감을 이렇게 예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품종이라 그래요. 이거는 쪼꼬밖에 없는 그런 창다육인데, 와, 이거 보세요. 빛감. 지금 여름인데도 이런 빛감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쁘단 말밖에 안 나온다. 제가 지금 흥분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와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다육도 빛감, 그리고 건강함이 보여지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아픈 아이들만 보다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니까 너무 좋아. 요거는 뭘까? 요거는 제가 잘 아는 다육 같고, 금도 있습니다. 와, 너무 예뻐. 금도 있고, 여기는 이 아이들은 에보니들인가요? 1930 같기도 하고, 이쁘다. 정말 금 이쁘네요. 너무 이쁘다. 이뻐. 이쁘네요. 또 여기 와서 힐링을 합니다. 아, 간추도 엄청 많이 컸습니다. 성장을 이렇게 많이 했네요. 여기 보시면 입꼬지 아가들도 있고요. 요즘 쌍둥이 저 간추 있고요. 사이즈도 10cm가 훌쩍 넘는 간추. 이렇게 있습니다. 잘 크고 있네요. 간추. 구경하세요. 와, 간추 참 봐십니다. 너무 예쁘네요. 잘 있는 거 확인되셨죠? 농장에서 키우는 다육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레드 와인 밭입니다. 레드 와인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아주 잘 크고 있고요. 입꼬지도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레드 와인, 많이 성장했네요. 그전보다. 이렇게 보면 입꼬지 아가 보세요. 쌍도 나온 거. 어딨어? 여기 있네. 와, 너무 귀엽죠? 금인가? 약간 금빛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귀여워. 오동통통. 입꼬지 아가들 보세요. 이런 아가들. 너무 이뻐. 콜리라는 아이도 이쪽에 있습니다. 콜리. 통통하네. 너무 이쁘다. 여기는 물을 살짝 주신 것 같아요. 물이 좀 묻어 있어요.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네요. 이렇게 농장이 환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밭에서도 이렇게 창들이 너무너무 잘 커지고 있고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쪼꼬다육 농장에서 보는 지금 창다육인데요. 와, 밭에서 크는 아이들 너무 예쁘고, 안으로 입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말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 아이 얼굴이 스텔라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메일즈라는 창인 것 같습니다. 메일즈. 이쁘다.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만 봐도 저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다 창입니다. 여러분. 쪼꼬다육 농장이고요. 이렇게 넓은 곳에 지금 창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런 거 이제 잘 사장님께서 키우셔서 이렇게 손수 재배를 하시잖아요. 창 입꼬지로 해갖고, 싹을 틔운 후 입꼬지로 해서 키우면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으로 이렇게 보살피니까 건강하게 창들이 크는 것 같습니다. 파라오라는 창입니다. 여러분 감상하세요. 쪼꼬 파라오입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쪼꼬다이프 파라오인데 가격 보세요. 요 정도 사이즈가 가격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가의 창들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밭에 가득 채워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 와, 사장님 부러워요. 이렇게 아이들 잘 있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실 것 같은데, 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파라오라는 창 가격이 있는 아이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창들 철화도 있고 이런 아이 군생들도 이렇게 있고요. 색깔은 아직 나지 않지만 가을 되고 겨울 되고 봄이 되면은 또 제 색깔이 나올 거예요.
과연 어떤 색으로 물이 들어줄지 저도 궁금한데 이거는 정말 고가인 것 같습니다. 가격만 봐도 깜짝 놀라. 여기 보세요. 요런 사이즈가 이 정도가 있고 뒤에는 약간 작거든요. 요 가격입니다. 이게 파라오라는 창이고요. 아가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가들 여기 사이사이에 입고지에 갖고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파라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두셨고요. 이쪽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에보니들 창인 것 같고요. 건강하게 자랐죠.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 봐도 정말 예쁜데요. 물 드는 거는 가을에 당연히 들겠지만 현재 이렇게 더운 여름에 잘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디바예요. 마디바도 이렇게 많이 컸네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렇게 큰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컸습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아, 마디바도 기대되는 아이거든요. 와, 이런 아이들은 풀이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네요. 아가들도 있고 사장님께서 직접 입꼬지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킨 아이들거든요. 이렇게 이쁘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와, 이쪽에는 맥라이징이네요. 와, 내가 좋아하는 맥라이징이 이렇게 있는데요. 와, 쌍두아이 색감 보세요. 너무 예뻐요. 맥라이징도 가격이 좀 있습니다. 쌍두아이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와, 쌍두 뭐 삼두 이두 이렇게 군생들이 많이 있고요.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고 그리고 색감 올라온 거 보세요. 그리고 그 통통하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겼는데 여기 맥라이징 군생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맥라이징 군생은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맥라이징을 이렇게 입꼬지로 해서 보세요. 입꼬지 맥라이징 입꼬지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도 그렇고 그래서 맥라이징은 또 여기다가 이렇게 번식을 시켜 놓으셨네요. 아, 이것도 크게 키우면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맥라이징도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쪼꼬다육에 와서 이렇게 밭에 있는 창밭에 있는 아가들 일부만 제가 봤을 뿐이에요. 저쪽 그 건너편에 동두 하우스 하나 더 있거든요. 그쪽에도 국민이들 많이 지금 사장님께서 키우고 계시거든요. 거기도 이제 차츰차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쪼꼬다육의 창밭에 있는 창들을 여러분들께 잠깐 이렇게 엿보기로 소개를 해드렸고 어떻게 자라는지 그 근황도 보여드렸어요. 창다육 쪼꼬다육포의 근황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와서 힐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쪼꼬농장에서 다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